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나쁜 어린이였어요. 매일 싸움질만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이 두통이야.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 누구든지 나 욕하면은 이빨을 뽑아버려. 근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왜 그런가 봤더니, 아, 일요일 날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아이고야, 몰라. 아이고, 보내라.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오늘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면 구덩이에 빠지도록 해야지. 옳지. 됐어. 이 정도 봤어.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애들이 나오다 여기 구덩이에 빠질 거야. 어? 어, 저기 여자애가 나온다. 제 이름이 누구지? 순인가? 맞아. 순이가 나온다. 숨어있자.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누가 여기다 그 구덩이를 파냈지?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지? 나다! 어? 두통이 아니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1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너 예수님 안 믿고 너? 응? 너 그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죽으면 너 어디 가는 줄 알아? 알아! 어? 알아? 어디 가? 말해봐! 말해봐! 공동묘지. 아! 공동묘지가 아니고 지옥 가!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야! 어?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응. 지옥 가면? 응. 너무 뜨거워서? 응.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야,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여기 있는 애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지옥 같은 거 없지요? 없어! 없어! 아우, 애들이 다 있겠는데, 왜 너 혼자만 없다 그래? 야,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뭐? 교회 나가니까 그런 거짓말을 믿고 그러지.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내 때려줄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뭐가 안 돼?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면 내가 10대씩 때려줄 거야. 뭐? 에이. 왜 그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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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어? 아니, 내가 딱 때렸더니 두통이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네. 바보 아니야? 전에는 막 나한테 덤비더니 어, 참. 어? 교회 선생님이다. 어, 숨어있자. 어, 교회 선생님. 어,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순이를 그렇게 때려준 거야, 어? 어린 여러분, 누가 순이를 때렸어요? 너, 두통이? 두통이가 누구야? 너야? 너야? 그러면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여기 있다? 없잖아. 어? 뭐, 위에?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 둘. 어우,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나와. 야, 네가 두통이야? 그래요. 근데 왜 여기다 구덩이를 파고 애들을 때려주는 거야? 나 이거 안 팠어요. 아, 뭐? 안 팠어? 안 팠다고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두통이가 팠지요? 그리고 두통이가 순이를 때렸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내가 다 알아. 너 맨날 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초콜릿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는다며. 사탕도 훔쳐먹어요. 어? 그래? 그리고 너 애들 때려주고 돈도 뺐지. 시계도 뺐어요. 어? 야, 정말 나쁜 녀석이로구나. 너 그렇게 매일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알아요! 어디? 말해봐. 공동묘지요. 아하,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아주 나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쫓아버려 줘야 되겠어. 어떻게요? 아, 너희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지. 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두 손을 봐봐. 이렇게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여. 고개를 숙여. 아, 아저씨 왜 그래요? 아유, 아이고 말이야. 자, 이제 아이고 머리 아파. 자, 이쪽으로 하자 우리. 예. 자, 두 손 모아. 예.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야, 야. 가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따라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아버지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 해, 따라 해, 따라 해! 알았어요. 자,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너의 마음속을 보는 거야.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도록 해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어, 이게 뭐야? 뭐지? 아니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상하다.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지? 응?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심술 부리고 화내고 친구를 때려주고 싸움질하는 호랭이 마귀야. 뭐? 난 너처럼 친구들과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친구들과 싸우고 그리고 동생을 두들겨 피고 그런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아, 박수! 나는 여러분들처럼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싫어. 아, 뭐야? 내가 뭐가 싫어? 못생겼어. 내가 못생겼어? 그래. 하!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너희 마음속에 쓱 들어간다.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게 살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봐야지. 이게 뭐지? 너 뭐야? 꿀돼지다. 뭐? 꿀돼지? 난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넌 날마다 친구들 거 뺏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슈퍼마켓에서 초콜릿도 훔쳐먹고 문방구에서 연필도 훔치고 볼펜도 훔쳤지. 돈 없으니까 그러지. 난 너처럼
도둑질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지요?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 도둑질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넌 무시로 가. 난 너희 마음속에 살 거야. 그래서 네가 죽으면 너를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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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왜 지옥으로 끌고 와? 안돼 안돼. 아니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게 살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어? 너 뭐야? 넌 뭐야? 나는 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뭐 거짓말? 그래. 넌 날마다 친구들에게 거짓말하지.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넌 무시로 가. 내가 왜 가? 넌 너희 마음속에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내 마음속에 이런 흉악한 것들이 왜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게 뭐지?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교만 마귀야. 뭐? 넌 맨날 네 자랑만 하지. 그리고 힘없는 애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친구들을 날마다 놀리지. 나는 이렇게 친구들을 놀리고 맨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맨날 자기만 잘났다고 뽀기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그러죠? 자기 자랑만 하는 어린이. 난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무시로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아니, 내 도대체 내 마음속에 웬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으로 놓칠 거야. 너 뭐야? 게임 마귀야. 응? 난 공부하기 싫어하고 날마다 게임만 하지. 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돼? 노숙자가 되는 거야. 노숙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길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하기 싫지? 공부하지 말고 맨날 게임만 해. 알았지? 뭐 두통이도 이제부터 공부하지 마. 알았어? 난 노숙자 안 될 거야. 도대체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나쁜 마귀들이 많이 있는 거야? 무서워.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악마 사탄이다. 악마 사탄? 사탕이 아니고 사탄. 나는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살며 여러분들 죄를 짓게 해서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내 사명이야. 난 지옥에 안 갈 거야. 안 가. 그러나 누구든지 다 가게 돼 있어. 넌 무시로 가. 가라고. 가. 꺼져. 아니 이 녀석이. 네가 감히 나를 갖다가. 이야! 왜 이래? 이러지 마.
뜨거운 좋아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귀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지?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동아 왜 울고 있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왜?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제 보니까 나쁜 마귀들이 바글바글해요. 화를 내고 싸우는 마귀, 욕심 마귀, 도망 마귀, 게임 마귀, 그리고 거짓말 마귀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쫓아버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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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쫓아. 예? 네? 선생님인데요? 나는 그런 거 못 쫓아. 그럼 어떻게 쫓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마귀를 다 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 정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래요. 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아,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예.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을. 나쁜 마귀들을. 쫓아버려 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저희 마음속에서. 저희 마음속에서. 마귀를 다 쫓아버려 주세요. 마귀를 다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나 교회 잘 다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테니까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정말, 예수님 정말 내가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끌려가 죽음당할 한 남자를 보려 하는군.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다. 예? 근데 왜 십자가를 지고 오셔요? 그리고 머리에 피도 많이 흘러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이상한 모자 쓰시고 피가 줄줄줄줄 흘러고 그리고 막대기 아니 십자가 십자가를 왜 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니라. 예? 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너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닌다면 너도요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네? 교회요? 근데 우리 아빠가요 제사를 드려요. 아빠가 나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가는 건 좀 어려워요. 뭐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꼭 매달려 죽어야 되겠니? 가지 마세요. 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내가 아무래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그치요? 예수님, 예수님 웬일이에요?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나도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을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나갈 거죠? 나중에 꼭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꼭 천국에 가도록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겠어요, 예수님. 이리하여 두팡이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